부산과 경남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암초를 만났습니다.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을 모른다는 답변이 약 70%였는데 행정통합에 대해 들어봤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. 또 반대한다는 의견도 찬성보다 높았습니다.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1차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, 2차는 6월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두 차례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, 경남 부산 행정통합에 대해 들어봤다는 답변이 30.6, 못 들어봤다는 답변이 69.4%로 행정통합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. 행정통합 찬반 입장은 1차에서 찬성 37.6, 반대 46.4%, 2차에서 찬성 33.6, 반대 45.0%로 1, 2차 모두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. 특히 반대한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50.5%가 통합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적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. 행정통합이 어떤 그 실익을 갖다 주고 또 행정통합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그 생각들이 명료하게 정리가 되고 또 그것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. 또 행정통합을 더 적극 추진했던 경남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더 많이 나와 불경특별연합을 파기하고 행정통합을 제안한 박안수 지사의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드러냈습니다. 통합했을 때 부산으로 구심력이 많이 작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반대의 사유가 하나가 됐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행정이 도민의 뜻을 뭐 어떤 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이고 도민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 것인데. 양 시도는 민관이 참여하는 행정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공론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통합의 추진 동력은 크게 상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한편 부울경 시도는 지난 3월 부울경 초강력 경제동맹 출범 이후 첫 정책협의회를 열어 세계 전략 12개 핵심 과제를 의결했습니다. 정책협의회와 부울경 경제동맹이 이 정권에서 대통령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, 지방주도의 지방계획에 첫 번째 해당되는 그런 지자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또 부울경은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을 비전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.